게임. 진 다음에 먹어야 되는 게 구인수나 아니면 인피를 먹어야 되니까. 이거 넣어야 돼. 그럼 일단 암살자를 사놔야겠다. 공허야생 암살자. 사정차를 하고 싶긴 한데 웬만하면 사야생도 그 정찰 때만큼 효과가 나올 거야. 템을 이제 누가 셔틀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네. 칼잭스는 사야. 얘랑 얘랑 카이사 쓰면 이제 삼암살이거든요. 템 셔틀은 외부에서 쓸 것 같아요. 사회생이다 외부 유닛 하나 추가해 갖고 쓸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니달리가 이기나? 그런 건 아니지. I release them from their pain. 인피와 가까우니까 인피부터 만들지. 인피가 개사기 템이어갖고 인피를 쓰긴 써야 돼. 아 이거 근데 제드에 넣고 쓰자. 일단 제드에 넣고 쓰다가 인피를 나중에 카이사 나오면은 바꿔줍시다. 카이사 진짜 무조건 쓰고 싶다. 템 설계는 거의 완벽하게 했어. 그리고 써보니까 와 걔다 이성이야. 야 이러면은 진짜 쓸만하지. 이러면 연승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암살 만들었죠 이러면. 치명타 55% 치명타 데미지 375%야 이러면 연승 가자. 이걸로 돈 모아서 이걸로 카이사 뽑자. 돈으로 뽑자. 돈으로 카이사는 그냥 미친 듯이 날아다녀요. 써보면 미친 듯이 날아다녀. 우와 그 인피가 개사기 템이라니까? 제드 딜 좀 볼까? 제드 5000 딜 받는데. 아 이거 좋다. 뭐 삼성은 안 찍겠지. 아 닫지 미쳤다리. 이걸 지네. 와 쉔이 미쳤다리. 공허 시너지도 바뀌었어요. 공허도 이제 두 개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랑 똑같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개성이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요들이 분명히 나올 거야. 지금 보면 여기 요들 모아놨죠. 그래서 사야생을 하는 거고요. 아씨 이건 또 레벨 한번 눌러줄까? 이게 낫겠다. 와 깔끔한 것 봐라. 뭐야 이거 징크스 나왔을 때보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오코라서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아요. 판테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야 1등이야? 골드 50원 받고 있는 거 싫어한 거야 이거. 내가 제일 센 것 같은데 지금. 아 골드 이제 받고 싶다 이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여기에 이제 닷지가 없어졌어요. 닷지 없어지는 게 없어져갖고 내 연승을 끄는 사람.
쟤 진짜 인피가 그냥 개미치긴 했다 지금 그냥. 깔끔해서 좋네요. 나를 너무 좋네요. 이러면 레벨업하고 사야생을 하자. 일단 사야생으로 할게요. 제드가 날뛰겠죠? 자, 제드가 미친 듯이 날뛰겠죠? 구인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혹은 대검이니까 웬만하면 먹지 않을까요? 곡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귀엽네. 아니면 쌍인피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인피가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개사기거든요. 왜냐면 치명타 효과가 늘어나고. 이거는 이제 카이사 이성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고. 이 사람 뭔가 되게 안타깝네. 솔직히 말하면 암살자가 이제 필요 없어. 보니까. 아, 근데 이 사람 이자가 도대체 얼마일지 상상이 안 가네. 도대체 얼마나 모은 거야. 아, 쌍인피를 하고 싶다 진짜. 근데 지금 마음 같은 사야생도 있겠다. 그냥 쌍인피 하고 싶다. 보연포도 없고. 아 좋은 생각.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근데 이거? 그쵸? 보연포 만들자. 사야생 유지하자. 정찰대 뭐 하나만 넣으면 되겠지. 제드 혼자, 그 인피 제드 혼자 다 하네 그냥 게임을. 인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너무 만들고 싶다 진짜. 뭐야 이거. 돈이 얼마가 나온 거야 지금. 무조건 7레벨 좀 찍어줘야겠네 이러면. 카사딘이 결국 안 쓰이긴 해. 제드는 어차피 삼성 찍을 필요는 없고요. 405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야 저거 제드가 죽어버렸네. 아쉽다. 인피 제드 본섭에서 먹히냐고요? 본섭은 인피가 스탯이 달라요 이거랑. 여기 인피는 개사기 스탯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야. 대부분 이성은 찍었고 이제 뭐 돌릴 필요가 없잖아. 8렙을 찍고 돌릴 거예요 웬만하면. 아 근데 페어가 좀 많네. 이거 모으는 거 맞나? 얘네? 정찰대? 여기서 이거 카이사로 바뀌면 끝 아니야? 그치. 정찰대 효과가 같이 붙어있어요. 근데 페어가 너무 많아고 돌리긴 해야 된다 원래 이럴 때. 정찰대 대신 사야생을 쓸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이거 수호천사 만드는 거 생각해봐야겠다 지금. 근데 여기까진 보고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아 이거 요들 3요들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5요들이네. 아 요들 하나 못 찾았나봐.
요들 하나 만들었는데도 요들이 무자랐다고? 아 잠깐만. 그리고 요들 카운터 좋아합니다 제가. 얘를 이런 애들 잡으려고 지금 사야생 한 거니까. 안 나왔네요. 마방가 물어둘게. 마지막 자리를 뭘로 할지 고민 중인데. 레벨업 하면서 얘가 들어가면 베스트거든요. 마지막 자리를 수호천사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해. 근데 여기까지는 기다려봅시다. 그러니까 퀵실버나 수호천사 쪽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퀵실 재료거든요. 생존템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카이사도 암살자여 갖고 이거. I have done cannot be undone. 아 씨. 와우. 쉣! 그램프도 넣어줍시다. 공속 그냥 미쳤다. 2.5. 아, 공속 제한 풀었네? 아, 다시 줄었네? 사거리가 되게 짧다. 근데 앞으로 좀 빼줘야겠네. 공원은 두 개 제국이랑 똑같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국이랑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사거리가 엄청 짧네요 생각보다. 450 420이었다는 거니까 420이 두 칸인걸? 카이산 기본 공속 1.25예요 기본 공속 1.25야 그러면은 구인수는 절대 필요가 없네요. 지금. 이거 그냥 바닷가에 다 굴려가지고 찾자. 하나만 찾으면. 아 이거 필요 없는데. 아니 얘는 만들 필요조차 없어. 돈 아까워. 돈 아까워. 하나만 찾으면 복사해서 넣을 수 있어 지금. 아 근데 여기까지만 돌리자. 아 수호천사를 만드는게 맞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더이상 완성템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사야생바드가 공속이 2.5가 되거든요. 아니 2.88까지 가네. 공속 추가가 되네. 데미지 진짜 돌았다. 카이사 스킬 여러번 쓸 수 있어요. 사정찰이 필요없네 이거는. 기본 공속이 너무 빨라고 공속템 하나 좀 2.5가 되네. 너무 멋있는데. 이제는 여기서 완성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릴게요. 지금 충분히 세니까. 20원 위로 돌리면서. 아 이거 삼성 만들려고 계속 나오긴 하네. 근데 안 만들 거예요. 돈 아까워. 돈 아까워. 아 이런. 그렇게 날아가 버리네. 아 초가사가 다 해줬다 이렇게. 사야생이하고 공속이 미쳤어. 카이사 암살자예요. 암살 정찰대인데 정찰대는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조합이 베스트인 것 같아. 정찰대를 좀 봤었는데 여러 번 써봤거든요 이것저것. 예 가장 원적한테 이동해요. 아 딴 건 필요 없네 솔직히. 공허 바뀐 건 그냥 제국이랑 똑같아졌어요. 그냥 재미 없어졌어.
딜은 보시다시피 일성이 4000딜 뽑습니다. 카이사 먹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뭐 먹는 사람 안 먹을 수도 있고. 여기는 완성템을 먹는 곳이니까. 네, 나는 이거 먹고 싶어. 어? 안 먹어? 이러면 진짜 완벽해. 뽑아봅시다. 그래도 아 안나오네 잘 육류들. 하지만 카이사 아니 사야생 회피불가 옵션 때문에 아주 그냥 찍히겠죠. 이러면 이제 그것도 안 걸려요. CC도 안 걸려 이러면. 타이사 5코에요. 레벨업은 너무 비싸서 의미가 있... 이거지. 게임 끝. 완벽하다. 완벽하다. 미쳤다 그냥. 와 퀵실버 인피 구인수 아 고연포라 고연포가 좀 필수네. 근데 카이사는 좀 사로에 너무 짧아서. 이분도 저를 안 만났었네요. 어디 뭐 아 수호천 사도 좋지. 와 이 사람은 근데 그거야 삼성이 불리냐. 잘 뛰었네 이 사람. 아 너무 멋있다. 웬만하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퀵실버가 CC만 막는 거지. 걱정이 하다. 얘가 삭제된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 다가오기 전에 카이사가 없애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 레벨업 한 대만 넣을게요. 일단 나르한테는 퀵실이 있어갖고 문제가 안 돼요. 나르가 스킬을 쓰더라도 퀵실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와 방금 뭐가 사라졌어. 방금 보셨어요? CC 한번 막았잖아. 아 근데 이거 센데 이거? 이블린이 미쳤는데? 뒤부터 자르자 차라리. 못 이길 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카이사 vs 이블린. 카이사 9000딜. 과연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네 상대가. 48원 안돼. 이거 한 번 더 봐야 돼 이제. 날아가야 돼 지금 카이사 보니까. 이블린 잡아. 이블린 잡았다.
아 카이사 미쳤다. 근데 진짜 퀵쉴든 카이사가 그냥 지지 미친. 와 퀵쉴이 진짜 맞는 선택이었네.